한동훈 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랬습니까? 최근 뉴스를 안 봐서. 최근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놀라운 일은 아니죠. 네.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얘기하죠.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허위사실 유포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따로 뭐 의견이나 이런 거는? 예, 없습니다. 예. 그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6일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밝힌 가운데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오로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7일 법정에 출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 이제 무혐의 처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랬습니까? 네. 최근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예.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계시는 게. 아, 근데 전 피고인은 또 법정에서 얘기하죠. 예.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입장문 내고 허위사실 유포자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이런 입장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예.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손해배상 이제 소송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모르죠. 따로 뭐 의견이나 이런 거는? 예, 없습니다. 예. 이거는 좀 논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은 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같이 취재진의 답변에 모르쇠로 일관한 유 전 이사장. 결국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